안녕하세요, 롤링스톤 코리아 여러분, 수지입니다. 수탱사탱 진짜 영원히 사랑하자. 저는 바다요. 왜냐면 산은 올라가야 되잖아요. 걸어서 벌레도 많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바다를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핸드폰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 아이템이 아니라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. 요즘 최근에 그 레저라는 가수를 알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얼마 전에 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네. 제가 오늘 오면서 들은 거는 Back in Love나 그거 들었거든요. 근데 다 좋아요. 다 좋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. 꽃은 피고 져요. 저는 수련회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수련회를 갔었거든요. 그때 소녀시대 선배님의 G를 장기자랑으로 준비를 했었어요. 그때 제 인생 첫 무대였는데 좀 되게 설레고 그 준비 과정도 너무 재밌고 그랬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강아지 미용사 하고 싶어요. 미용사? 미용? 이렇게. 네.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, 제가 유튜브나, 뭐, 말해도 되나? 인스타 이런 거에 엄청 그 강아지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미용하는 영상도 엄청 많은데, 보면서 항상 아 나도 이렇게 잘라주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 잘 자르지?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때 되면 이제 슬슬 컴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컴백 준비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저도 큰 고민 중에 하나랍니다. 사랑 그런 거 몰라. I'm your Mona Lisa. 네. 네, 오늘 이렇게 롤링스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사진 예쁘게 봐주시고 인터뷰 영상도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진이었습니다.